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의 기둥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에요. 호날두와 메시죠. 양자역학은 원자와 같은 작은 영역의 현상에 대해 알려줘요.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과 같은 큰 규모의 현상을 알려주죠. 둘은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. 따로따로 작동할 때는요. 하지만 이상하게 블랙홀과 같이 둘을 합쳐야 할 때는 오류가 생기죠. 호날두 메시를 한 팀에 모은 것처럼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두 이론의 근간이 기원전 6세기 한 사람에게 만들어졌다면 믿어지시나요?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. 양자역학은 원자를 파동으로 설명해요. 우리 세계는 결국 파동들의 중첩인 거죠. 그런데 여러 진동수의 파동들을 합해 새로운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의 시작은 피타고라스의 화음 이론입니다. 상대선 이론은 시공간의 구조를 이야기하죠. 두 점 사이의 거리,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잖아요. 지구분을 펴서 지도로 만들었어요. 그럼 이 거리는 이게 아니죠. 사실 흰 공간이잖아요. 하지만 결국 흰 공간의 거리도 피타고라스 공식을 기본으로 일반화됩니다. 과학의 출발점은 어쩌면 피타고라스예요. 두 이론을 합치는 방법도 그에게 있을까요? 이 영상은 한국인 최초 옥스퍼드대 수학과 정교수 김민영 교수의 신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역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매혹적인 수학의 여정, 이과영이 추천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